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연애의 고수 두 명이 두 명이요? 네, 여러분들에게 애인 생기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 애인이 뭔지 모르겠다 애들은. 연애 혹시 해봤니 너희? 뭐 여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 되는. 자, 너는 뭐가 문제점인지 정확히 알려줄게. 아, 안녕하세요. 전 뚝딸킹입니다. 네가 없는 일 알았어? 솔직히 얘들아, 까놓고 얘기해서 딸이라는 것은 자기 위로 행위잖아요? 근데 혼자서 폭딸킹, 닉네임부터 솔로야. 폭딸킹 빼! 넌 이제 또 폭세킹이야. 폭세킹은 솔로들이나 하는 짓이지. 넌 이제 폭세킹이 알았어? 이렇게? 아, 잘했어요. 우리 세킹님. 저 복싱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는데요. 프로틴 타주면서 말 걸면 되는 거 아니요? 그녀의 심장에 직격타를 꽂으세요. 심장이야. 들어가서 여자 아 이러면은 심쿵했니? 존나 싫어. 만화에선 최고로 여자친구 만들던데 무슨 만화 본 거야? 씨발 망각근을 했지 내가. 씨발 폭탄 칠 때 씨발 내가 망각근을 했지 씨발. 자, 여러분, 자기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 거예요. 화장도 못 만들었잖아. 제가 없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헬스 트레이너가 그 살 빼는 거 운동하려고 자기도 일부러 살을 찌워가지고 같이 운동했던 그런 게 있어. 그 똑같아. 화장 메이플 인기도 많으면 연애 가능?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자친구를 만든 거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여자친구를 메이플에서 만들어드릴 겁니다. 강제 어그로 끌려서 왔는데 옆에 여성분은 누구시죠? 요정이요. 엘프? 제가 상대방을 꼬시는 몇 가지 그 단계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야 돼. 호기심?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야. 지나가는데 혼자 쭈글거리는 거야. 꽃이 떨어져 있네. 꽃이요? 그것도 일종의 저게 고추가 떨어져 있네. 놀랄까 고추가 떨어져 있다고 볼 거야. 또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그 호기심, 호기심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대를 찾는 거지. 그 사람을 딱 스캔해. 외적인 뭐 소품, 뭐 렌즈, 뭐 머리 색깔, 뭐 그 사람이 스타일이 보일 거 아니야. 거기서 최대한 나랑 맞는 공감대를 찾아. 처음에 고추 떨어져 있네 했잖아. 그런데 그 머리 모양이 비슷해요. 망한 거 같은 기분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이 요 귀두컷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닮았군요. 말해서 그렇게 공감대를 찾아. 확실해요? 이 사람 뭐지? 되게 새롭다라고 느꼈는데 공감대를 맞아.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때 편안함을 느낄 때 바로 벽풍! 나랑 사귀자. 요 3단계입니다. 그니까 공감대를 만드는 척하면서 다가가서 최면을 걸란 말이지. 안 최면? 야, 너 솔직히 말해. 최근에 폭달 저기 최면 물러봤지? 최면만 해? 다른 것도 해서 바로 여친 생기던데. 니들 다 히토미를 꺼야 돼. 이게 일본 망가의 잘못된 점이야. 진정한 로맨스로 그녀에게 리얼 합리적인 최면 걸어야지. 콩깍지라고 하지 그것을. 콩깍지가 합리적인 최면이야. 그걸 모르는 이상 너희들은 연애를 할 수가 없어. 멋있지? 아니요, 가짜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연애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한 대 쳐서 기절시키는 거야. 미친놈아! 아이디가 이미 분뇨 조사를 시키는 거야. 합리적인 연애라면 다른 금발 남자. 아니 미친 새끼야! 나가 끌어버렸지 내 씨발. 중요한 건 그녀와 너 이 둘의 마음 이거 하나. 아, 그러네. 여자친구 사귀려면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머리 해야 되네요. 아, 근데 그건 최면물을 주인공이고. 아, 그래요? 최면물 주인공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눈에 진흙색 머리카락색이어야 되고 약간 여드름 있고 쭉쭉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막 극혐을 해. 하면은 헤헤 입가에가 쭉쭉해 걸어. 요즘은 최면 어플쓰네. 웬님은? 와우, 사람 개많아. 헐, 저런 건 뭐야? 신기하다. 나 이제 오빠라고 불러. 나는 남자고 20살. 저 이제 친추 오면은 사귀는 거예요? 망글슈. 망글슈. 너를 보는 내 마음은 망글슈. 됐다. 꼬셨다.
아 미쳤다. 아 싫어. 채팅. 아 왜 저래. 러러마 러브 인 더 내 맘. 여기저기 다 쑤시고 가면 돼. 하나 온다 분명히. 아 살아있는 유저를 깨워야 되겠는데. 아 개 싫어. 기다려. 목표를 포착했다. 치킨 먹을래? 너 BBQ 좋아해? 내가 천안에 황금 올리브야. 오, 맞았어. 뭘 사기 잘. 됐어. 공감대를 맞자. 이제 기다려봐. 봐봐. 다들 근데 대화하는 애들 없어. 메이플 켜놓고 왜 업체 하고 있어요? 그니까. 아, 이 두 새끼들 전략 따라다니네. 내려 채팅창 봐. 채팅창 봐. 개미자기. 나랑 놀 사람. 나를 찍으세요. 무시하고 나랑 놀 왜? 사람 계속 치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아, 나왔다! 몇 살이세요? 자, 나이부터 상대 신상 파악이 중요해요. 24. 반가워요. 혹시 여자세요? 상대방은 집에서 이런 얼굴로 수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모르다. 술 한 잔 하러 가실래요? 제가 쏠게요. 커피 사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 사주시는 거 같은 건가? 라는 말은 커피 사주는 거라면 부담스러우니까 거절해야지. 케이크도 라는... 사드릴게요. 미친 씨발 왜 물어봐요? 제가 돈 많아요. 느낌표 파티 좀. 오 왔다. 레벨 10이네? 엄청 귀엽잖아. 이 벌써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 자석 같은 이 마력을 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야.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파티 채팅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하지? 어떤 직업이 요즘 여자들한테 그게 맞냐? 당신의 예비 신랑이요. 당신의 예비 신랑? 봐봐 넘어와. 나도 예비 신랑. 설레고 있어. 같이. 좋아해 씨발.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메리카 속도는 스타일. 중요하지 않아요. 메이플 공감대만 있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죠. 개 싫어! 아니 리얼이야. 여긴 2만원이 있으면 누구나 그 결혼 바지 사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 혜연 씨를 불러요? 오빠라고 해봐. 오빠. 아 씨발! 아 존나 웃겨! 벌써 지금 너무 넘어온 것 같은데? 아 내 눈! 혹시 디스코드 있어요? 잠깐만 디스코드까지 꼬신다고 나를? 어? 잠깐만 이 친구 리얼 나한테 반했는데? 잠깐만. 아, 너 미안한데 갑자기? 왜 또 미안해요? 어? 터치를 주는 것 같아. 아 진짜 존나 나에게 빠졌는데 어떡하지? 난 그저 하룻밤 헤네시스의 장난감을 피웠을 뿐인데.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게 버리는걸? 기다려봐. 아니 만약 근데 진짜 이제 여성분이면 어떡해? Dream is just. 오케이 가자. 그래 길고에서 만날까? 상처받으면 어떡해. 많은 사람들한테 참피당할 수 있는 건데 목소리 그렇게 나갔다가. 아 그러네 그건 그러네. 이분이 민망해질 수 있어. 이게 좀 지나치게 그냥 토크 나고 있어. 그러지 말 괜히 맵을 껴가지고 진짜 꼬셔버렸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나는 좀 차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너무 니코 받았는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진짜 여자면 어떡해? 진짜 여자면 사겨요? 그럴까? 그럴까 아니야. 만약에 불쾌하시면은 바로 다시 보기 지우고 기프트콘 드려 사과를 드리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여자야! 진짜 여자야! 근데 목소리 개 귀여우셔. 아 혹시 목소리가 나와도 괜찮나요? 아 괜찮나요 그래도? 아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방송하면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메이플에 들어간 다음 왜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먹힐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막 던졌는데. 아 저도 그냥 사실 되게 심심해서 그
메이플 만들고 방금 만들다가 랩업하기 귀찮아서. 제가 실력 안 된다면은 하이톤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하이톤이요? 아니 내가 지금 웃을 수가 없는 게 억지로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웃어. 너 몇 살이야? 걸린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현수입니다. 저 닉네임 보고 그냥 바로 눈치 까신 줄 알았거든요? 아까부터 돈 했는데? 3년만 해 다른 것도 해서 바로 여친 생기던데. 프사 뭔데? 프사요? 방금 바꿨습니다. 설레한 사람 여기 있어? 광원 언니 설레셨어요? 이렇게 불쌍하지? 이렇게 불쌍하지? 형 울어 빼나지마 후원 날게. 어디까지 생각했어요? 손주까지 나왔어요? 아니 찐텐으로 맞아서 같이 킥해보면 되겠지 생각했어. 저렇게 머리가 졌던 게 뭐냐면은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 그죠? 아, 물사랑을 받았어. 키썸마도 물사랑을 받았어. 물사랑을 저기요? 아니 대단하지만 내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여자 목소리 변조 잘 찾아내거든? 근데 네가 옆에서 어, 목소리 귀여워! 근데 목소리 개 귀여우셔. 그런가? 한 번 더 하자고? 사람 그만 죽여. 1시간도 안 해서 희노애락이. 여기 불쌍하지 오늘따라. 여러분 사랑이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곁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곁을 곁을 뜯어버릴까? 오늘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투수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 전문가 김씨 집에서 딸 칠 바에 나가서 쓸 생각을 해 얘들아! 스타킹이 되느니 폭스킹이 되라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한 걸음의 용기로 그 판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교훈 사랑은 용기다. 오늘의 교훈 사랑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집 가서 롤 해야겠다. 아 맞다, 나 집에 막기벌레 나왔어요. 씨발.